중심지 생생정보통 11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연말이 되면 이제 뭐 송년회도 하고요. 동창 모임도 많이 하는데 사실 12월 되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12월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11월로 좀 앞당겨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연말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저도 지금 뭐 KBS 30일기 아나운서 모임을 어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팀단장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인들, 보고 싶었던 친구들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있고 연회장도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기, 딱 요맘때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현장 박치기에서 연말을 앞두고 가장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호텔 조리사의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은요, 정 PD가 아니고 손 PD와 함께 하시죠. 정해진 시간 안에 상상 그 이상의 맛을 창조해내는 사람들, 호텔 조리사. 그들의 손이 거치면 입과 눈이 행복해지는 요리가 탄생한다. 그 치열한 현장에 수상한 남자가 떴다. 이분이에요, 이분. 뭐, 그러면 나오겠지? 이분이에요? 이른 아침 조리사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호텔을 찾았는데요. 때마침 시작된 아침 조회 시간. 최고의 음식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집중하는 순간 긴장감마저 흐르는데요. 앞에 손 잠깐 올려주시고 위생검사까지 꼼꼼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머. 저 끝에 계신 분 누구시죠? 누구시죠? 딱 봐도 남달라 보이는 저 손의 주인공은 현장 박치기의 새로운 주인공 손 PD를 소개합니다. 화면이 잘 나오는데요? 옷을 갈아입고 오셔야 되는데 나갔다 오시죠. 복장 불량. 이헤이, 첫 만남부터 위생상태 불량이라는 굴욕을 안고 물러난 손 PD.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만 너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어. 첫인상이야. 과연 그의 변신은? 제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네요. 아침 조회가 끝난 8시 30분. 시간 맞춰 들어오는 식자재들과 함께 조리사들의 하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그날그날 산지에서 배송된다는 식자재들. 아우, 물론 좋아. 그냥 봐도 싱싱함이 그냥 보이는데. 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고 나서야 호텔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주어진다네요. 재료가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1차 검수를 받은 식자재들은 막내 조리사들의 손에서 또 한 번의 검사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아, 근데 이거 아깝게 왜 이렇게 자꾸 찢어? 왜 찢어? 왜? 찢어서 검사요? 가끔 가다 보면 안에 벌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저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식자재들, 이제야 드디어 조리실로 이동되는가 했는데 아, 또 왜? 아우, 뭐가 또 문제예요? 왜 이렇게 꼼꼼해요?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예, 아, 지금 뭐 올릴지 적어놓은 거 지금 까먹지 않게 보고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한 번 체크하신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낭비돼서. 입사 한 달째 막내 조리사의 노트입니다. 아, 성공하겠죠? 어디가 남았냐? 드디어 조리실로 입성한 식자재들. 누군가의 손에서 사정없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데 경력 4년 차의 조리사 칼질 예술이죠. 칼질하는 편에도 웃깁니다. 4년 차인데 잠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조리사의 세계에서 칼질을 하려면 뭐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칼도 커요. 일반인들처럼 톡 쳐서 이렇게 깎진 않아요. 선배들이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계란을 계속 돌리다 보면 껍질이 얇게 깎이거든요. 깎다 보면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면 주방장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방장이 되는 그날까지 끝없이 칼질을 해야 하는 조리사들입니다. 손가락을 잘 깎으시면 아, 저는 아직 아니, 아까 본 거 현란하던데. 배워보세요. 한번. 아예 칼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막 들어온 막내가 4년차 이상인 하는 저 칼질을 갖다 해보겠다고? 해봐. 해봐. 진짜 중국집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진짜 중국은 식욕이에요. 조심하세요. 당연하지. 세월의 힘을 무시하면 되겠니? 일식 한식쪽으로 그리하여 제대로 된 업무를 찾은 막내 손 PD. 그래 신입은 무조건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야. 깨부리지 말고 빡빡 닦고 보고 있다. 멈추고 몸개그니? 아니 금방 넘어가시는데요? 아, 이분이 캐릭터 있으시네요. 아우, 양반 이거 앞으로 어디다 써먹어야 돼 이걸. 조리장 아니 굉장히 미끄러워요. 손 PD가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이 갑자기 분주해진 조리사들. 점심시간 오픈이 다가올 시각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된 건데요. 우와. 강한 요리를 내놓아야 하는 호텔